딸기 따러 왔습니다. 참 실컷 못 구는 이제 야생 딸기 자기들끼리 번졌어요. 번져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보세요. 이렇게 딸기가 아이고 너무 많아요. 그전에는 딸기 많이 따면은 잼해가지고 먹었는데 아이고 지금은 제가 빵을 안 먹으니까 잼을 해도 안 먹어지고 해서 요거 조금씩 조금씩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냉동 넣어놨다가 갈아 먹든지 해야 될것 같네요. 아이고 딸기 뭐. 아이고 뭐 일부러 걸음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? 일부러 풀을 주변을 맬 필요가 있습니까? 그냥 나오면 먹고 안 나오면 뭐 말죠 뭐.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작은 딸기 뭐 누가 사 먹겠어요? 이렇게 이제. 이제 딸기들을 많이 이제 해서 혹시나 압니까?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시면 또 딸기 스무디 해가지고 만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오시면은 또 하나 갈아드릴 수 있을지. 아이고 요번에는 그 가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없이 살았는데. 아이고 요번 초파일날 등값이 좀 들어왔더라고요.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한 손님은 한 10명 정도 오셨는데 그걸로 믹서기 하나 구했습니다. 과일도 좀 갈아 먹고. 쟤도 뭐안 땡길 때는 좀 갈아 먹게. 그래서 구했네요. 아이고, 막 돌아서면 이제는 잘하니까. 요거 이제 제가 저하고 닭들하고 나눠 먹어요. 우리 닭들도 아이고 어제 얘들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저는 좀 하루 저기 뭐야 조금 약간 절식시킨다고 옥수수 그게 GMO가 좀20%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건데도 그래서 그걸 좀덜 먹이려고 오이 과일하고 그 껍질하고 야채에만 줬더니 아이고 오늘 아침에 보란 듯이 껍질이 말랑말랑한 계란을 낳았어요. 아이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. 아이고 이 어리숙한 또 이? 중생이 또 쟤들한테 배고프게 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많이 그거 했답니다. 좀 참회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답니다. 그래서 아, 이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. 순리라는 것은. 아이고, 걔가 GMO인 줄 알겠습니까? 그것이 뭔줄 알겠습니까? 그 배고프지 않게 해야 되는데, 아이고, 근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사료도 많이 주고 또 풀도요 엄청나게 베다 주고 왔어요. 베다 주고 이게 딸기가 이렇게 조롱조롱조롱조롱 열려요. 야생 딸기, 야생. 이 처음에 시초는 제가 한 포기 강원도에 있는 아시는 지인분이 세 포기를 가지고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놔뒀는데 계속 번지는 거예요, 번져. 먹을 수 없을 만큼 번져요. 조금 따면 이렇게 양이 많아요. 번져서, 아니, 어떤 때는 그냥 제가 먹을 것만 따고 내버려 두는데, 아유, 이거 다 따는 것도 욕심인가 싶기도 하고, 막. 마음이 복잡하네요. 어쨌든 간에.
딸기 뭐 금방 한 소쿠리예요. 금방 한 소쿠리. 야생 딸기밭, 야생으로 한 거, 이런 거, 여러분들 별로 안 보셨을 것 같은데. 그냥 지철에 나오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요번에 뭐 수박도 두 포기 심었고, 그 블루베리 좀 있으면 날것 같은데, 블루베리 정말로 맛있거든요. 풀 베가지고 블루베리 덮어요. 근데 블루베리는 얘들은 알칼리성 토질이 좋은 게 아니고요. 산성 토질에서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딸기가 이렇게 많아요. 하여튼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산성에 잘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황을 조금 뿌려줘야 돼요. 황을. 그게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뭔가를 매치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농사 짓는 것도. 그래서 황을 좀 섞어서 풀에다가 뿌려주니까,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블루베리 한번 드셔보시고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냐고, 블루베리가. 아침에 블루베리 먹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. 아, 햇살이 너무 뜨겁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시는 거예요? 딸기 다 따다가는 이막 큰일 나고 씁니다. 그래도 따서 또 이제 나눠 먹고 해야 하니까 그죠?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아이고 이뭔 딸기가 이렇게 많이 났는지 근데 저기 우에 또 우에밭에도 또 번졌다고요 딸기가? 조금 했는데도 이렇게 많아요. 맛있네요. 아우, 이게 딸기가 여기 보면 딸기랑 이건 같이 있어요. 이거는 요게 위에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다 제가 먹는 풀이라서 놔둬요. 먹고 싶을 때 이것도 나물로 해 먹고 딸기는 딸기대로 지가 알아서 크는 거고 그러는 거지 뭐다 뽑아줄 필요도 없어요. 뽑아주면 안 되죠. 그냥 이렇게 딸기는 딸기대로 따먹고 또 이제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따서 또 먹고 싶을 때 따서 이제 잘라서 먹고 이래야지. 그래야 뭐 그냥 그 뭐지? 씨를 뿌려서 번진 거보다요. 자연적으로 난 것들이 훨씬 좋더라고요. 저는 그냥 이제 그거 뭐야 이렇게 농사해서 돈 만드는 사람들이야. 잡풀 다 제거하고 뭐딱그 종류만 뿌려서 약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저야 저 몸뚱아리 하나 그냥 응? 뭐 먹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안 해요. 그냥 안 하고 그냥 남은 나는 거는 나는 대로 그냥 채취해 먹고 또 가끔은 이제 좀또 고랑 적당히 그냥 대충 그냥 해서 또 이제 열무 같은 거는 또 여름에 맛있잖아요. 열무 같은 게 얼마나 맛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열무 같은 것 때문에 한 번씩 그것도 좀 뿌리고 딸기가 야생이라 해도요, 보이시나 모르겠네. 엄청 굵고, 좋아요.
딸기, 오늘은 딸기도 따야 되고요. 그거, 매실이 엄청나게 크게 여물었더라고요. 매실도 또 수확을 해야겠어요. 매실을 심은, 제가 심은 채로 매실도 이제 좀 따서 좀 설탕 넣고 졸고 놨다가 이제 매실 반찬 고추장에 좀 나중에 넣으면 맛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누가 와서 딸기 같이 따주면 참 좋겠네요. 딸기 그 야생 딸기가 이게 꼬들빼기예요. 이거는 가을 겨울 되면 꼬들빼기가 통통하게 뿌리로 이제 살이 내려요. 그러면 엄청나게 맛있거든요. 김치, 꼬들빼기 김치 하면은 지금은 비싸요. 우리는 전부 다 꼬들빼기들이 번져가지고 온갖 다양한 식물들이 다 자라고 있어요. 풀도 잘안 뽑고, 진짜, 진짜 제가 안 먹는 풀만 뽑아요. 그렇게 해서 다 요렇게 골고루 다 살아서 있답니다. 오늘 수확이 엄청납니다. 딸기 수확이. 오늘은 딸기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. 잘 계십시오.